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보기 위한 시간. 과연 어떤 전문가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여민 팀장의 지난 종목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먼저 5월 24일에 한양 ENG입니다. 시초가가 2만 800원이었는데 이게 현재까지 가운데 흐름에서 고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고 상승률은 0%고요. 만일 편입하셨다면 현재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횡보를 19,000원 내외에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서의 방향성 지켜보시고요. 5월 31일에 기아입니다. 시초가 편입 이후에 현재까지 전일 종가 기준까지 했을 때 최고 상승률 8.7%까지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대우조선해양은 편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 3.08%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요. 뭐 횡보 정도 이어갔습니다. 조선주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하반기에 꼭 이제 가져갈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 관련돼서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만 쓰였던 슈퍼사이클이 이제는 뭐 조선주에까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좀 기저 효과라든지 이제 뭐 국제 회사 기구의 어떤 이제 조치에 따라서 어떤 노후 선박을 좀 어떻게 교체하는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좀 수주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5월까지 했을 때 경쟁사 대비 좀 수주가 부진했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사실은 매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주력인 LNG 선발이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산 설비 수주도 분명히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 현대중공업 그룹과의 어떤 기업 합병 문제인데 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유럽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듯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좀 한국 선사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키우는 것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레벨보다 좀 더 다른 레벨의 어떤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가격 유지하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은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변수를 가지고 대응을 해볼까요? 업종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음식료 업종, 좀 음식료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좀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좀 점차 좀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료 관련된 지표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요. 뭐 음식점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는 생산 지수 같은 경우 좀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의 추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 이제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이제 전망치보다 실제 나온 수치가 좀 높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7월부터 이제 수도권의 어떤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 자정까지 이제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어떤 영업 시간 규제가 좀 풀린다면 네. 분명히 좀 소비 심리는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좀 해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 음식 업체들이 작년에 좀 많이 좀 빠르게 해외에서 좀 진출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M&A 같은 좀 그런 인올가닉 성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은 좀 매출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일본 제품보다 좀 인지도가 좀 낮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지금 계속해서 뭐 냉동식품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과 좀 결합이 되면서 어떤 식품의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 온라인
배송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K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성장의 어떤 길을 닦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최근에 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곡물 가격이 좀 상당히 상등하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만 뭐 어제 뉴스 나왔지만 결국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2011년 랠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도 좀 수익성 악화, 지금 곡물의 어떤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가 좀 예상됐었지만 하반기 이후에 좀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서 한 2년에서 3년간 지금 이익 스프레드가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 현재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업종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밥 모멘텀으로 사실 7월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쭉 사실 박스권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전이 모멘텀과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자정까지 카페 등의 영업 가능성들 모멘텀이 된다고 하셨는데 종목 알아볼게요. 시초가 종목은요? 아, 오늘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외식 사업뿐만 아니라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7, 8월에는 분명히 좀 등교가 방학 이후에 등교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전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든지 뭐 서울 여의도 입점한 신규 점포들의 매출이 좀 늘어났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식자재 외식 사업부 쪽에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뭐 매출액은 한 3,3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93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을 좀 봤을 때는 좀 한 20% 이상의 좀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3월부터 좀 투자를 했던 스마트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B2C뿐만 아니라 뭐 B2B까지도 여러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좀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11,800원을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 상당히 좀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시초가에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학교들의 이 수업도 점차 확대가 되는데 수도권의 중학생 등교 확대가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급식, 사실 뭐 기업 쪽의 급식이긴 한데요. 급식 쪽에 또 사업 함께하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 알아봤고요.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만 얼마죠? 10,400원입니다. 아, 예, 수정해 주셨네요. 10,400원을 제시해 주신 손절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